고개 좀 들지? 왜 밖에서 보니까 내 얼굴 보기 부끄러워? 예. 자. 내일부터 필립 대표 사무실로 출근해줘야겠는데. 네? 프로젝트 파악 때문에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정 힘들면 회사 그만둬도 돼. 원하면. 아니에요.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먼저 회사 나가는 거 보기 전까지는 못 그만둘 것 같아요. 정말 회사가 이렇게 됐다면, 그 사람이 회사로 들어온 거라면 이대로 무책임하게 도망칠 순 없잖아요. 살짝 감동할 뻔했네. 그러니까 말해줘요.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됐는지, 왜 하필 우리 회사인지, 왜 투자자가 경영권까지 갖게 된 건지. 파트너십 하기로 한 슈에이 측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. 거기다 갑자기 계약서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고. 그게 무슨. 아무래도 필립 측이 작정을 한것 같아. 어쩜. 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한 대리인까지 잠적했어. 법무팀 서태훈 변호사라고. 그럼 그 계약서를 찾던 서태훈 변호사라는 분을 찾던 해야겠네요. 어쨌든 미안해. 디자인하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혀서. 아니에요. 기회는 언젠가는 또 오겠죠. 어떻게든 제가 도울게요. 제가 무슨 도움을 줄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뭐든 할게요. 그러니까, 기운 내요. 나 기운 넘쳐.